자, 20년 3월 저희 스토리 2회 25번. 2020년 3월 모의고사 25번 도표. 뭐 지난번에도 도표는 시험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지? 그랬어요. 어쨌든 제목은 Th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2015년에 가장 많이 쓰인 그렇지. 2015년에 세계에서, 월드와이드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 그래서 첫 번째가 잉글리시가 이제 1500 단위를 보면은 지금 단위가 어떻게 나와 있니? 밀리언즈로 나왔잖아.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이네. 그렇지? Total speakers야. 그래서 전체 진한 색깔은 전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회색 좀 흐린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즈니까 원어민. 그렇지? 영어를 원어민으로 그렇지?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화자는 375니까 100만, 1000만 억, 3억 7,500만 명. 그지? 그리고 차이니즈 중국어가 위에가 1100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1억. 그리고 아래가 100만, 1000만 억, 9억 8,200만. 맞니? 그리고 인디아? 맞지? 인도어가 650, 100만, 1000만 억이니까 6억 5천.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즈는 4억 6천. 스페인어가 4억 2천, 그리고 3억 3천. 그리고 불어가 3억 7천만인데, 원어민은 많지 않네. 7,900만. 불어가 뭐예요? 불어, 프랑스어. 아, 프랑스어를 불어라고요? 그렇지. 블란서, 프랑스. 블란스가 뭐예요? 프랑스를 그렇게 부르는 말이지. 이건 프랑스라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네. 밑에 이제 쭉 볼게요. 이거는 the above graph. 그래서 위의 그래프는 shows 보여준다. the numbers니까 어떤 수치들을 unnumbers가 아니라 the numbers야. 무엇의 수치냐면 of total speakers 전체 사용자들 and 그리고 native speakers니까 원어민 사용자들 of the fiv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2015년에 세계에서 그지? 가장 most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 5개의 그러한 총 사용자 total speakers와 그리고 native speakers 원어민 사용자들의 숫자들을 보여준다. 했니? 자, 그랬더니 English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데 with 1,500 million total speakers. 총 15억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했니? 그리고 Chinese is second on the list. 아, 중국은 목록에서 2위인데, with 1,100 million total speakers. 총 11억 명의 성사용자가 있는 상태로. 했니? 그 다음에, in terms of 하면 무엇무엇의 관점에서 이런 거거든?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그러나 원어민 숫자라는 관점에서 Chinese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중국이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Followed by Hindi니까 그 다음은 인도가 뒤를 따른다. 힌두어가 뒤를 잇는다. 맞니? 근데 이제 4번이 잘못된 원문제인데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영어를, 그렇지? 원어민으로, 원어민 사용자들의 수, 영어를 원어로 사용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수는 is smaller, 더 작다 than that of 스페니쉬, 그렇지? 스페인의 원어민 수보다 그랬는데, 요 that가 가리키는 건더 넘버겠지? that는 더 넘버. 그러면 보니까 원어민을 보니까 영어가 3억 7,500만, 스페인어는 3억 3천만이니까, 그렇지? 요게 잘못된 거지. smaller가 아니라 larger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French is the least spoken language. 아, 프랑스어가 가장 적게 사용되는 언어이다. among the five. 그지? 다섯 개 중에서. in terms of 또 나오네. 무엇무엇의 관점에서.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아, 원어민의 숫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니? 뭐 25번은 그다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고 자, 그 다음에 26번을 가보면 내용 일치 문제
그래서 원문이 앨런 처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었고, 그지? 그래서 4번에 잘못된 거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비행기 승무원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거였어. 자, 한번 볼까? 자, Alan Church was born. Alan Church는 태어났다. In Iowa in 1904. 1904년 아이오와에서 태어났다. 그렇지? 네. 그럼 after graduating from Cresco High School. 그래서 크레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원래는 after she graduated인데 접속사를 남겨둔 상태에서 분사구문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은 주어를 없앤 거고 그 다음에 시제도 뒤도 studied고 앞에도 graduated 똑같으니까 이제 현재 분사로 이렇게 바꿔서 분사구문이 된 거지. 이해돼? 네. 그래서 크레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she studied nursing.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and 그리고 worked as a nurse. 간호사로서 근무를 했다. In San Francisco. San Francisco에서. 됐니? 네. 그 다음에 she suggested. 그녀는 제안했다. 어디에? To Boeing Air Transport. 그래서 아 Boeing Air Transport라는 회사에 이제 that 이하를 제안했는데 nurses, 간호사들이 should take care of, 돌봐야만 한다라고 누구를? passengers, 바로 승객들을 뭐 하는 동안? during flight, 아 비행 기간 동안 because, 왜냐하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ere frightened of flying 그지? 아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 suggested 뒤에 조심해야 되는 거 to suggest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to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 대절 뒤에 이어지는 그 should 동사 원형 그지?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된단다. 지금 여정이고 아이들이 뭔가 답장인 것 같은데 김민준이 늦을 것 같다는 거구나. 교복 교복 받아간다 그래서 영준이랑 같이 있다네. 그 다음에 유라는 아직 연락이 없지. 됐어? 그거 기억해놔야 돼. 영국 애들은 should를 쓰고 미국 애들은 should를 안 써. 그래서 이 should는 생략이 가능한 거야. 그럼 should까지 가능한 거야? should는 생략 가능한. 아, 요즘에 should를 못 찾고 있지 계속? 거기, nurses should take. 아, 찾았어요. 찾았어? 네. 거기에 should는 생략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오지. frightening이 아니라 frightened. 이게 무섭게 하다는데 사람들이 무섭게 된 거니까 과거분사를 쓰는 거고 because라는 접속사니까 most people이랑 were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because of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주어동사 나오니까. 그리고 for flight가 아니라 during. during 뒤에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오케이? 네. 예스. 그 다음에 in 1930, 1930년에 she became the first female flight attendant. 그녀는 최초의 여성 승무원이 되었다. In the US, 미국에서. And, 그리고 worked, 일을 했다. On a Boeing 80A. 그래서 보잉 80A를 타고서 근무를 했다. From Oakland, California to Chicago, Illinois. 아.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 일리노이주의 시카고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다. 둘은 지각이고 표정이는 오늘 아파서 결석이고. 거짓말이야. 뭘 또 거짓말이야. 일단은 조금 있다가 할 테니까 일단은 요거 지난번에 모의고사 10개 요거 내용 정리 이 번호에 해당되는 거 처음 게 26번이 아니라 24번이 맞았어.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담아놨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보자. 잠시만요. 사장님? 네. 자, 그래서 1930년에 그녀는 그지? 아,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 이르기까지 보잉 80A기 편을 타고서 일을 했다란 얘기지? 했어? 자, 근데 unfortunately, 아, 불행하게도 a car accident injury, 자동차 사고의 부상이 forced her to end.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거거든. 그녀가 to end her career, 그녀의 경력을 끝마치도록 했다. After only 18 months, 단지 18개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자동차 사고 부상이 그녀를 경력 끝내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의역을 한 것이 자동차 부상 때문에, 그지? 그녀는 겨우 18개월 후에 그만두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그래서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기억을 해야 되고 요 force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하냐면 force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하니 impel, impel이나 compel. impel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oblige 이런 거. I M P E L 선생님이 써줄게. 그러니까 force impel, compel, oblige 이런 것들. 뭐 obligate 그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그럴 때 쓰는 이런 것들이야. oblige나 obligate까지. 아니? 네. 이런 것들은 다 force처럼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들. 오케이? 그래서 to and를 문법적으로 기억해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리.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 보면 church, 아 church는 started, 시작했습니다. nursing, 그렇지? nursing이란 간호사 1인데 그럼 nursing 해도 되고 to nurse 해도 된다. 여기는 start는 to 부정사, 동명사 다 쓰는 거니까 Again, 또다시 At Milwaukee County Hospital, Milwaukee County 병원에서 뭐 한 후에?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아,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지 졸업을 한 이후에 뭘 가지고? With a degree in nursing education 아, 간호학, 간호교육학이지 nursing education이니까 간호교육학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밀워키 카운티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다. 이해됐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During World War II 또는 During the Second World War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She served, 그녀는 복무를 했다. As a captain in the Army Nurse Corps 바로 육군의 간호부대에서 여기서 캡틴이 대위 아, 대위로서 이렇게 복무를 했고 and 그리고 received an air medal 그래서 아, 항공 훈장을 받았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So Ellen Churchfield Airport 그래서 in her hometown Cresco 그래서 그녀의 고향인 크레스코에 이제 Ellen Churchfield 공항이 was named after her.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었다. 됐어? 26번도 뭐 내용 일치라서 뭐 뾰족하게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역시 27번도 내용 일치. 27번은 어차피 나올 것 같은 의미도 아, 7, 8번은 뭐 실용문이니까 지나가도 되겠죠. 그렇죠. 27번 실용문, 28번 실용문 지나가서 29번으로 가도 될 것 같다, 진짜.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할게요. 오케이.